제 8차례에서는 자립경제의 기본 동력인 전력생산을 누리는 것을 제 경제건설을 다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기업소에서는 제 현전 발전설비들이 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제 현실성 있게 세우고 이제 보수단에 들어서 분양 생산과 기술 개조에 필요한 부문품들과 보수 자재 생산을 촉구 따라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어기는 계획에 반영된 철강제 생산 목표를 점령하는 데서 우리 광산이 맡고 있는 몫이 대단히 큽니다. 광산에서는 지금 현행 생산을 내밀면서 예비 채굴장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다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제 8차대 결정 관철을 위해서 앞선 단위가 되자 이게 우리 노동계급이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이번에 당제 8차대에 참가하여 동해안 원수 및 역사적인 보고를 자자국을 새겨들으면서 나라의 언제공업 부문의 한계 기업세업이 전진 일꾼으로서 아책도 많았고 당이 제시한 끊트 거지를 정리하기 필요해서 공장이 맡은 몫이 무엇인가 이걸 수행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정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달라붙습니다. 이번 당대 참가해서 어떻게나 생산을 풀어지고 이걸 무조건 끝까지 진행해 나가겠다는 거 일꾼으로서 자기가 맡으면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저절로 들게 됐습니다.